건배 한번 하시고. 아,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요, 형님? 바삭바삭. 과자 같아? 과자 같으면서 씹을수록 딸기적이야. 이제 이거 뽑아야 되는데. 정말 진짜. 이제 내가 얼추 뽑았어 이거. 뭘 뽑아요? 이 쫑, 쫑, 쫑.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더러. 아, 그 뽑으면 그게 마늘종이에요? 예. 이거 반찬에 먹고. 아하. 아, 이거 좀 몇 개 뽑아볼까요? 뽑아봐. 이제 이런 것도 뭐. 아, 보인다. 더러 이제 내가 뽑고서 이제 더러 이제 남은 건데. 아, 이거 형님. 네. 그냥 쭉 뽑히는데요? 그러니까 바싹 찍어서 뽑으면 재밌어 또 이게. 아니, 야, 이게 또 뽑는 맛이 있네. 뽑기, 뽑기. 마늘종은 마늘의 꽃이 열리는 줄기인데 이렇게 미리 제거해줘야 마늘도 더 실해진다고 합니다. 아니, 전 마늘종을 이렇게 하는 건 처음 알았어요. 이제 와, 웬일이야. 이게 또 지나면 잘 안 뽑혀, 이게. 시기가 있군요. 뻣뻣해져가지고. 아니, 나오면서 촉촉한 느낌이 있어요. 아주 보드랍지, 먹어봐. 네. 먹어봐. 바로 먹어도 돼요? 이거, 아유. 또 처음에 또 잠 제대로 잘려나 모르겠네. 와. 마늘 향에다가, 형님. 엄청 달고요. 달짝지근한 게. 네. 엄청 아삭아삭해요. 아, 요렇게 좀 아주 하얗게 연한 거가 이게 아주 좋은데. 이건 뭐예요? 파예요? 아, 요거는 양파, 양파. 아, 양파. 아, 그러네. 밑에 동그란 게 보이네요. 네. 그 옆에 건 뭐예요, 이거? 요거 시금치. 시금치가 이렇게 커요? 아이, 좀 잘 되면 큰 거예요. 아, 잘 돼서? 예. 네. 형님, 농사를 잘 지시나 봐요. 남들이 그러더라고, 뭐 좀 잘 진다. 내가 잘 진다고 그러면은. 네. 그... 아니, 뭐 나는 그냥 뭐, 그냥 하는 건데. 남들이 잘 된다 그러는데? 그, 그치, 나는 그냥 그 평상시 뭐, 되는 대로 하는데. 상추! 상추. 우와! 이렇게 잘 자랐어요? 예. 상추도 뭐 그냥 심었는데? 그렇죠. 남들이 잘한다 그러세요? 예. 저 따볼게요. 예, 이제 따볼게요. 형님, 그럼 우리 점심 오늘 이거 쌈밥 먹는 거예요? 예. 상추도 푸릇푸릇 아주 싱싱하고 이거 텃밭재료로 만들 요리가 무궁무진해 보이는데요, 그죠?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와, 아우 형님, 이거 뭐 국회가 하나 만들어졌네. 자연 아주 그냥. 어떠? 야, 손실형이 손실형. 아, 좋다. 깨끗이 풀. 아, 잘 썼네. 자, 열심히 우린택 씨가 채소 씻는 동안 자연인도 뭔가를 준비합니다. 형님. 네. 아, 나 되게 잘 씻었어. 형님, 보세요. 네. 쌈밥집에서 일하는 사람 같죠? 아, 그래요. 아주 잘했네. 아, 제가 생각해도 너무 예쁘게 담은 거 있죠? 이야. 가만있어 봐. 이거 돼지 껍데기 아닙니까? 아이, 그렇지. 와, 아니, 근데가 돌판. 아이, 같은 값이면 또 요런 데다 부어 먹어야. 와, 이게 맛있는 일이에요, 형님. 야, 이거 아주 위치 있는데요? 네. 아, 돼지 껍데기 좋아하세요? 고기보다 뭐, 우린 이런 게 더 좋아. 건축 현장에서 모닥불 딱 피우고 소주 한 잔에 즐겨 먹었던 돼지 껍질. 자연인에게는 삼겹살보다 더 맛있는 별미래요. 사실 형님 첫 만남 이렇게 누구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살짝 그냥 오그라들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자상하신 분이시네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목소리가 커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 보면은 꼭 화난 사람 같이 그렇게. 그런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어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뭐 이게 일하시면서 좀 그렇게 변하신 거였어요? 아, 그렇지. 역량이 이게 많지. 거친 사람도 뭐 저 데리고 시키려면은. 건축 일은. 네. 또 생각하고 또 좀 틀려. 원래는 어떤 사람 있어요, 형님? 아, 원래는 완전히 순진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 부드러운 남자. 그래.
그런 거. 자, 우리 부드러운 남자 자연인이 구워준 추억의 돼지 껍질. 아, 소리 봐. 쫄깃 바삭. 아우,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와. 아, 이 아끼는 술을 아, 이게 내 친척들 와도 안 주는 술을 갖다가. 야, 아, 이게 뭐 오늘 형님 오늘 제 생일하죠? 아, 그러든지. 네? 오늘 제 생일하죠, 뭐. 안 주실 것처럼 하고서는 다 내어주네요, 자연인. 아, 윤택 씨 축하해요. 어, 형님. 잠깐 형님 저 따라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게 또 이 전화. 아, 이거 다 해내고.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아까 그거 진짜 아까운 건데. 아이고 정이 넘치십니다. 아, 형님 저 한 쌈 싸서 먹어보자고. 예, 형님 한 잔 하시죠. 예, 건배 한번 하시고. 부드러워요, 형님. 굉장히 부드럽고 향이 진해요. 아. 이 귀하다고 생각하시는 참 아끼시는 술인데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이거 껍데기 좀 먹어볼래는가? 마음에 드는 대로 골라봐. 와, 일단 껍데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된장 딸짝 찍어가지고요? 네. 네. 아, 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네. 좀 마늘 쫑도 좀 넣고. 아이고야. 야. 어떻게? 바삭바삭. 어, 과자 같아? 과자 같으면서 씹을수록 딸깃적이에요. 마압도 좀 넣고 그냥. 마음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먹어봐야. 깨끗하게 닦았죠, 형님? 어. 네. 어우, 맛있네. 숟갈. 어이구, 돌미나리에? 네? 그 다음에 마늘종 연한 부분. 아유, 딱. 여기다가 잘 구워진 돼지 껍데기 하나를 딱 올린 다음에 된장을. 아, 형님, 된장이 아주 오래돼 보이는데요? 아, 이건 담은 지 한 10년 넘은 거. 그래요? 완벽합니다. 이걸 먹고서. 담배. 담배! 건강하십시오. 너무 맛있어요, 된장이. 된장은 이제 형님이 담으신 건 아니죠? 아, 내가 담은 거지. 이거 형님의 장 솜씨란 말이에요? 어. 이 김치 다 뭐 조미료 안 넣고 하고 이제 설탕 조미료 안 넣어야지. 그러니까 형님은 이렇게 좀 날씬하시고. 그러시구나. 이 고기도 그래서 저거 살코기보다 이런 거를 좋아하죠.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먹어본 적도 처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바삭하게. 아우. 이거 나름대로 별미가 있지 않아? 네. 어. 누룽지 같다니까요? 누룽지보다 더 좋아. 아, 텃밭까지 내어준 자연인의 점심 덕분에 초여름의 한낮 더위도 잠시 비껴가는 중입니다. 형님 덕분에 저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아까 그 된장을 직접 담으셨다는 거 보니까 요리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된장장 담는 거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옛날에 네. 참냥 그 젊어서 네. 애들을 이제 연년생으로 이렇게 낳다 보니까는 사남매를 낳았는데. 아, 사남매요? 네. 네. 애기 낳고서 이제 애기 엄마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서 네. 일 다니면서 이제 또 애기들도 그 저녁에 먼저 건사 또 해야 되고 또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또 해놓고 또 나가야 되고 이제 네. 아주 이제 초년기에는 고생을 엄청 많이 했다고 봐야지. 아니 부인께서 아프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이렇게 안 좋으셨어요?
아, 이제 그 막내 낳고서 네. 막내를 이제 저 연어 아이보다 좀 달이 지나서 이제 나서 이제 아, 그래요? 그 네. 큰 애기를 낳으니까 아. 이제 하혈이 너무 심해가지고서 아이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식이병을 이제 얻은 거죠. 식이 어떤 식이병이요? 뇌하수체 기능 저하라고 이제 그 체내에 이제 모든 호르몬 생산이 안 되는 거. 어허. 네. 결국은 이제 그 병으로 해서 이제 그 좀 이제 저거를 달리했지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네. 그때가 언제쯤이죠? 지금 한 17년 됐을게요. 너무 일찍 보내셨네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한창 때. 와. 야. 아내가 아프면서 평범하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부는 병원을 오가는 긴 싸움을 시작했고 의료보험도 안 되던 시기라 많은 돈이 필요했죠. 그렇게 건축 현장에 뛰어든 그는 3년 만에 일꾼을 꾸려 다니는 관리자급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럭저럭 이제 뭐 이제 애기들 이제 또 좀 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지방도 이제 자주 이제 다니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데 또 좀 될 만하니까 또 IMF가 또 와버린 게 하나. 그냥 부도 또 좀 여기저기 막고 뭐 더군다나 지방 가서 공사하다가 그 일꾼들 저 뭐 여간방 재우고 일 시키고서 그냥 이런 상황이 나가지고서 참 어렵게 됐었지. 그냥 뭐 일꾼들이나 이제 식대에는 뭐 이제 100% 다 해결을 했는데 본인 몫이 없는 거지. 이제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게 어떤 때는 진짜 그냥 독한 마음 먹고서 부탄가스를 그냥 큰 가방 그냥 챙겨가지고서 나이타 잘 켜지는 거 몇 개 가지고 지구선 거 이제 수구매로 갔어. 그 없잖아. 도망가 버리고. 그 뭐 애도라고 그 뭐 그 부인이 뭐 재 있어. 결국은 이제 그 이제 말아버린 거지 이제. 그냥 환장하는 거. 대학병원선 돈 가져와야 치료해준다 그러지. 아주 죽고 싶은 심정이지 진짜.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말도 못하고. 받을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못 받겠어. 돈이 조금 모인다 싶으면 아내의 병원비로 그리고 공사 미수금까지. 도시에서 그는 결코 부가 쌓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자 2년의 준비 끝에 미련 없이 이 산으로 왔죠. 그럼 그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하시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서는 어떠세요? 아, 여기서는 아주 100% 대만족. 아, 대만족이다. 네, 대만족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제가 상상했을 때는 지금의 우리 형님이 진짜 수천 배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 그렇다고 봐야 이 쪼돌리는 게 없죠. 저거만 저건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이거 저거 밭에 뭐 조금씩 해서 그거 또 자급자족 해면은 예. 신경 쓸 일이 없죠. 너무 멋있어요 형님. 예. 약간 그 뭐랄까 멋쟁이 남자 상남자 텍사스 신. 한 아내의 남편이자 사남매 가장으로 자라온 치열했던 나날들. 1년의 시간을 기다려 잎을 피우는 꽃처럼 그의 지금은 아주 귀하고 참 소중합니다.